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관련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아이디어와 투자로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, 그리고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모든 사람이 정부와의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, 그게 바로 스마트라는 뜻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오프 가버먼트가 차세대 우리 전자정부 또는 정부가 나갈 방향이다.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당하게 돼서요 너무 기쁘고요.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 맡으도록 해보겠습니다. 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지하철만 가시잖아요. 지하철 안에서 뭐 역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유도블럭 같은 걸로 충분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. 저희 같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줄 수 있고 또 직접 자기가 만들어보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저희 엄마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마을버스도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상 받으신 그런 여행 앱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또 해주시니까 저희한테 참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.